오는 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.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로서는 최초로 증언에 나선 날을 기리는 건데요. 이날을 앞두고 또 한편의 위안부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됐습니다.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는 세력에 맞서 진실의 조각을 맞춰가는 영화 코코순입니다. 황대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위안부들을 매춘부로 기록한 미 전시정보국의 49번 보고서. 이 가운데 단 한 명, 기록이 남아있는 피해자가 있습니다. 그분의 주소지는 그 마을 단위까지, 리 단위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. 통역도 없이 소리 나는 대로 적힌 이름, 코코순이. 영화는 한 피해자의 잘못 기록된 이름을 실마리 삼아 흩어진 진실을 모아갑니다. 이 과정에서 위안부 역사 왜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, 일본 극우 세력은 이를 어떻게 악용했는지가 드러납니다. 영화는 4년 전 보도된 지상파 다큐멘터리를 보강한 결과물입니다. 위안부 피해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49번 보고서 등 역사 왜곡 문제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잘 풀어냈다는 평가입니다. 다중에 왜곡이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사실 연구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. 영화 완성본을 보고 나니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전 세계에 흩어진 위안부 기록들을 모으는 일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이룬 성과였습니다. 어느 한 연구자의 힘으로는, 아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전체를 감당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,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이 모이고 모여서 작품이 구성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위안부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례부터 최근 세계적 논란이 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를 추적한 결과물까지 위안부 문제를 소개하는 영상 교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영상 교재로 쓸 정도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보자고 시작했던 거라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좀 많이 보고 좀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다. 가수 이효리 씨가 엔딩 음악으로 참여하기도 한 영화 코코순이는 오는 8월 25일 개봉해 관객들과 만납니다.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.